자, 재우는 오늘 성취도 확인이네요. 자, 그래서 뭐 만화가 보이고 각 등장인물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 같은데, 얘 빼고는 얘가 뭐래요? You are strong. You are strong. 그랬더니 I'm not big or tall. 이 말을 먼저 했겠네. 얘가 뭐, 이 고양이가 먼저 뭐라 그랬더니 I'm not big or tall. 얘가 You aren't strong.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얘도 뭐 한마디 하네요. They don't want to live in a castle. They don't want to live in a castle. 또 얘도 한마디 하는데요. It doesn't eat meat. 오케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그것은 먹지 않는다, 고기를. 그것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형광펜 칠했죠. 칠한 이유가 있어. 그 다음에 이건 They don't want to live in a castle. 이런 부분 뜻이에요.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 성에 사는 것을. 성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I'm not big or tall. 이런 나는 크거나 크지 않다. 나는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가 크지 크지 않다. 않다. 그랬더니 you are strong. 이거 무슨 뜻이야? 너는 힘이 세지 않다. 너 힘이 세지 않다. 그러니까 자, 너는 힘이 세다로 바꿔볼까요? 이거 너는 힘이 세다. You are strong. 오케이. 그다음에 요거는 좀 이따 엔드로 바뀌어야 되고, 나는 덩치도 크고 키도 크다로 바꾸면 I'm big or tall. I'm big and tall. Big and tall. 그 다음에 그들이 성에서 살고 싶어 한다로 바꾸면, 그들이 성에서 살기를 원한다로 바꾸면, They do. 그 다음에 그것은 고기를 먹는다로 바꾸면, 이 떠서 있니? 오케이. Okay. Is 뭐 해놓았을까요? It doesn't mean. Is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건가요? 지금 그리면서. 단계.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뭐 대신 왔겠다. The donkey doesn't need. 그래요? 지금 선생님이 너는 힘이 세다로 바꿔보라고 했고, 나는 덩치도 크고 키도 크다라고 쳐보라고 했고, 그들이 성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쳐보라고 했고요, 그것은 고기를 먹는다라고 쳐보라고 했는데요, 총 4개를 한 거죠. 그러면 총 4개 중에서 2개는 맞았고 2개는 틀렸어요. 뭘까요? 어느 게 맞았고 어느 게 틀렸을까요? 이거 뭐야, 지연아, 뭐, 뭔 글자인지 모르겠어서 못 매기겠는 게 하나 있다, 지연아. 네가 생각할 때 어느 글씨를 내가 선생님이 못 알아볼 것 같냐? 제대로 좀 고쳐주세요. 어느 게 맞았고 어느 게 틀렸을까요? 자, 지금 요렇게 둘이는 한 쌍이고, 요렇게 둘이도 한 쌍이죠. 왜 그렇게 쌍을 맞추나요, 선생님이? 요렇게 한 쌍이라 했고, 요렇게 한 쌍이라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선생님? 왼쪽에 거 먼저 얘기하고, 왼쪽하고 오른쪽에, 왼쪽 두 문장과 오른쪽 두 문장은, 뭐 때문에 얘들 둘이 한 묶음 해놓고, 뭐 때문에 얘들 둘이 한 묶음 해주나요, 선생님? 그래. 다시 해야 될것 같네요. 너는 힘이 세다? You are strong. 너는 힘이 세지 않다? You aren't strong. 나는 덩치도 크고 키도 크다?
I'm big and tall. 나는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가 크지도 않다. I'm not big or big or tall. 에이. 얘들 둘이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이 뭐예요? Not. Not이 있다? 선생님이 이렇게 나눴는데요. 얘들 둘이 같고 얘들 둘이 같고 얘들은 이 둘씩 짝을 지어서 비교하면 얘들하고 얘들은 서로 다르다. 뭐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비동사. 뭐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다르죠, 지금. 왼쪽에 두 개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오른쪽 두 개는 하다시. 자, 그러면 여기에 그것은 고기를 먹는지 먹지 않는다가 이 더드린 이 더드린 미신데 내가 그것은 고기를 먹는다라고 고치라고 했어요. 어?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지 않나요? 다시 그것은 고기를 먹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고기를 먹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했고 딱 하나 틀렸어. 내가 많으니까 우리 잘했으니까 범위를 좁혀줄게. 이 안에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먹는다. 나 지금 낫을 없애라 그랬잖아, 재우야. 그럼 얘가 일단 없어지겠지. 네가 이렇게 했어 아까 전에. 어? 어? 혹시 이래야 될 것 같지 않냐? 이게 아니고. 어? 여기 또 쓸까 선생님이 그것은 고기를 먹는다. 어? 끊어있게 하면 누가 무엇을 뭐뭐한다 붙어있으니까 그것은 먹는다란 표현이야. 어? 혹시 먹다 라는 뜻을 가진 하다씨가 있냐요? 그게 누군데? 어? 그럼 그것은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겠네. 그것은 먹는다. eat eat 이렇게 하면 돼? 왜 안 되는데? 응? 이 그것이 먹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왜 틀리는지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동안 많이 얘기했으니까. 자, 내가 또 설명할게. 그럼 내가 설명할 테니까 다음번에 네가 꼭 설명해. 어, 이 설명은 사실 20번도 넘게 한 설명이야. 그것은 먹는다 라는 표현은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어? 그것은 먹는다 고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먹는다 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먹는다 라는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를 써야 하는데 어? 하다시 먹다란 뜻을 가진 어떤 단어가 존재해. 여기 있네 이거. 어? 안녕히 계세요. 예. 그러면 그것은 이시고 먹는다는 이시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지만 틀렸다. 왜? 나는 고기를 먹는다는 뭐야? 나는 고기를 먹습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I don't eat meat. 너는 고기를 먹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근데 이제 학습 짜면 돼요? 응. 너는 고기를 먹니?
없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invite? 그래, Do you invite 하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녀는 고기를 먹는다라는 표현. She eats meat. 나는 먹는다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중에서도 두지. 하다시 아래도 다시 두, 더즈, 디드 세 가지로 다시 나뉘잖아. 네. 그러면 그녀는 고기를 먹는다는 이렇게 됐어. 그럼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더즈. 그러면 그녀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She ate meat. 그녀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아. She doesn't eat meat. 그녀는 고기를 먹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Doesn't she? Does she겠지. 아, Does she eat meat? 자, 내가 지금 뭐 시켰냐면 이거를 이거는 그녀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네. 근데 그녀는 고기를 먹는다로 바꾸래. 이렇게 거꾸로 바꾸라 했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봐. 이게 없어지지. 어? 그러면 그녀가 고기를 먹는다는 she does eat meat이겠냐? 얘들 둘이 또 합쳐져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것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뭔데? It eats me. 그것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뭔데? It doesn't. 그것은 고기를 먹습니다 하고 싶으면 It eats me. 그 다음에 그들이 성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는 They don't want to live in a castle. 그들이 성에 살고 싶어 합니다는 그들은 성에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응.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그래, they do want가 아니고 do하고 want가 합쳐지면 뭐가 보여? 그러니까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이겠지. 설명했어? 네. 네. 그래서 그는 유명합니다. He is famous. 그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He isn't, isn't famous. He isn't famous.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People know my story.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몰라요. People don't know my story. 네, 그것은 고기를 먹습니다. It eats meat. 그것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It does eat meat. 네, 너는 힘이 세다. You are strong. 너는 힘이 세지 않다. You aren't strong. 그들은 성에 사는 것을 원합니다.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그들은 성에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They don't want to live in a castle. 오케이. 자, 문장의 종류별로 문장의 종류별로 어떤 문장이면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고 어떤 문장이면 이렇게 해줄 거고 어떤 문장이면 이렇게 표시할 거야. 문장의 종류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얘한테 만약에 네. He is famous에 별표했어. 네. 얘도 별표할까? 이렇게 했다 치자. 둘이 네. 다르니까. 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건데? 얘는 별표. 얘 별표? 네. 야호 야호 같단 말 1번 3번 같은 종류란 말이지? 아참 얘는? 얘는 별표. 얘는? 예, 세모. 그럼 별표한 문장의 종류는 뭐야? 비동사. 그럼 삼각형은? 삼각형은 하다시 두. 응? 그럼 얘는? 삼각형한 건 하다시. 네. 응? 아 하다시. 네. 여기에 보면 누가 그가 뭐다 유명하다 이렇게 돼 있지. famous 뜻은? 유명한. 무슨 시니까? 어떤 시 어떤은 어떻다 하려면 어떤 시 앞에 뭐 비동사 그래서 그는 유명하지 않다는 어떻게 되고 He isn't famous
그런 유명한 이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famous? Is he famous? 겠지. Is he famous? 그냥 유명하지 않니 하고 싶으면 isn't he famous? 얘는 누가 사람들이 뭐 한다 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두. 왜 하다시 더즈가 아니고 왜 하다시 두인데? 나오는 알다라는 하다시니까. 내가 지금 물은 건 왜 하다시 더즈가 아니고 왜 하다시 두냐고 묻고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왜 이 자리에 너우즈가 오면 왜 안 되냐 이거 묻고 있어. 왜 people know 해야 되고 왜 people knows 하면 왜 안 됩니까? 왜 그래? 다음번에 이 질문에 대해서 네가 대답해야 돼. 내가 봐봐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보고 네가 다음번에 설명해야 돼. 왜냐하면 200번도 넘게 설명한 거니까. 자, 누가 다야 이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뭔데? They. He, she, it이 아니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he, she, it이 아니니 아니고 뭐니까요? They니까요, 선생님. 그 사람들이 안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they know 해야지. They know잖아. They는 하다시 do 써야지. Does 쓰는 he, she, it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다는 뭐였는데? People know. 사람들이 모른다는 뭐가 되고? Don't know.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알고 있니라고 묻고 싶다면 Do people know? Do people 왜 하다 말아? 문장은 끝까지. Do people know my story? Do people know my story?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했어. 네. 어?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삼각형 했으니까 똑같이 하다시네. 네. 그럼 하다시 중에서 뭐야? 더즈. 어? 왜 그러면 it 하면 왜 안 되는데? 어? 왜 하다시 두 하면 안 되는지 묻고 있어. 왜 하다시 더즈를 해야 되냐고. 어? 왜 하다시 두 하면 왜 안 되고 왜 하다시 더즈를 해야 되는데? 응? 왜 it it 하면 안 되고 왜 it it 해야 되냐고. 왜 도대체 왜? 또 설명해 줘야 돼? 재우야. 어?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라는 문장 여기 있지. 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하다시 두. 왜 하다시 더즈 하면 안 된대? 어? 이거 맨날 선생님이 그려. 맨날 그려. 어? 왜 people knows 하면 왜 안 되고 된다고 방금 설명했어 내가?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아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피플인데 이게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데이입니다. 그럼 데이 노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He, she, it, knows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거 묻고 있어. 그것은 고기를 먹는다는 표현에 it, it고 it, it 하면 왜 안 되는데? 어?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왜 안 되냐고. 왜 하다시 둘을 하면 왜 안 되고 왜 하다시 더즈를 해야 되냐고. 아니 이거하고 설명이 똑같잖아. 여기는 사람들이 안 돼 재우야. 사람들이 어 누가 다 해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히야? 시야? 이시야? 데이잖아 데이. 그럼 여기에 그것이 먹는다 여기 있다 그래. 그것이 먹는다 먹는 행동을 누가 하는데 그것이.
어? 그럼 이게 he야? 아니요. she야? 아니요. it이야? 네. 그러니까 does라고. 아, 이걸 도대체 몇번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보자. You are strong. 네가 힘세다 이거야. 그러면 you am strong 하면 왜안 돼? You is strong 하면 왜안 돼? 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어려. 그럼 is랑 같이 쓰는 녀석은 누군데? He나 she, it. 그래. am이랑 같이 쓰는 거. I. 자, 그다음에 이거. 그들은 성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이거 누가 다 그려봐. 어디다가 그리겠어? 여기다 이렇게 그리겠네. 어? 그들이 원한대. 무엇을? 성에서 사는 것을.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하나씩 두. 어? 왜 여기에 they want 하면 왜안 되는데? 응? They want 하면 왜 틀린 문장이 되냐고요? 아니,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하면 왜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냐고요? 리브 살다란 하다시 리브? 이게 지금 살다야? 어? 아니 도대체 지금 그러면 아너 지금 뭔 소리 하냐? 누가 다가 이렇게 그려져? 어? 그들이 성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그들은 성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They don't want to live in a castle. 그들은 성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Do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피 어디에 두가 들어있는데 도대체? want. 그럼 왜 want 하면 왜안 되냐고? They want to live in a castle 하면 왜안 되는데? 이런 같이 쓴 둘. 원하다가 어? 하다신데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다 그려봤더니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it도 아니고 이미 안만 길어봤자 했는 거고 they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써야 되니까 S 붙이면 안 되겠지. 에이, 알맞은 거요 중에서 골라 넣어볼까요? Look at this picture.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looks ugly. 그 다음 A lot of people know her. She is famous. Hey, he looks ugly는 무슨 뜻이에요? 그가 못생기게 보인다. 못생겨 보인다. 그럼 그는 못생겨 보이지 않는다는. He doesn't look ugly. Hey, 그는 못생겨 보이니? 하고 싶으면. Does he look ugly? 누가 다 만드는 생각 그렇다면 네가 그런 식으로 부정문도 만들고 의문문도 만들었다는 얘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나씩 터지. 그 다음에 look at the picture의 뜻은 이 사진을 봐라.
그 사진을 봐라. 그 사진 보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그 사진을 보지 마라 하고 싶으면. 'Go out' 하면 무슨 뜻이야? 밖으로 나가란 얘기겠지. 그럼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하고 싶으면. 돈코나 그래. 그러면 이그 사진을 보지 마라 하고 싶으면. 돈 look at the picture. Don't look at the picture 하겠죠. 네. 그녀는 유명하다. A lot of people are she is famous. 그녀는 유명하다. She is famous. 그녀는 유명하니? 유시 famous. 그녀는 유명하지 않다. She don't famous. She is not famous겠지, 친구야. 뭐? She is not famous. She is famou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be 동사. 근데 왜 she does not famous는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도대체? 다 못한 것 같고, 아직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왜 하다시 두고 왜 하다시 도든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지금 자꾸 보입니다. 화분에 많이 왔어. 오케이. 둘 중에 한 문장은 틀렸는데요. 어느 문장이 틀렸을까요? 위에 게 틀렸나요? 밑에 게 틀렸나요? 세빈아, 너얘 때문에 오늘 못할 것 같다. 다음 시간에 할게. 준비 좀 길어, 이번에 너할 거. My brother and I like it. 잠깐만. 아니 다음번에 너 뭐야 그 1대1 할게좀 길다고 내용. 준비 좀잘좀 해오세요. 두 번에 나눠서 할 거. My brother and I like it. 이게 틀렸어?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다르게 고치면 어떻게 돼? My brother, I like it. 뭐라고? 너 My brother, I like it.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My Brother, I like it. 이렇게 고쳐야 돼?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왜 그래야 되죠? 기분인가요, 그냥? 앤드 꼬리 보기 싫었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가. 아이, 브라더 아이 라이크. 아,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이 문장은 틀렸고,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이유가 뭐야?
너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 뭔가 심하게 잘못됐어. 응? 배운 거를 하나도 뭔가 문제를 냈을 때 배운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배운 거를 적용을 안 해. 응?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물어봤을 때 그냥 기분대로 하는 것 같아. 이 문장은 틀렸고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를 내가 묻고 있어. 도대체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그냥 기분이야? 아니.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너 네가 생각했던 이유를 나한테 얘기해 보라고. 그게 맞았든 틀렸든 그건 상관없고. 누노 이거 내가 채점해서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뜻이 나의 오빠는 나를 좋아한다. 아, 이게 나의 오빠는 나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야?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다시잖아, 그치? 누가다 한번 여기 그려볼게, 내가. 이렇게 되겠네? 어? 그 위에 거는 무슨 뜻인데? 나의 오빠는 좋아한다. My brother and I는 무슨 뜻일 것 같아? 나의 오빠는 그리고 나를. 밑에 거는 혹시 이런 말도 할수 있지 않을까? 나의 오빠와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이런 말은 절대 할수 없나? 나의 오빠와 나는 그것을 좋아해요. 이런 말은 할수 없는 건가? 그런 말도 할 수도 있어. 나의 오빠는 나를 좋아한다? 그럼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나 My brother like ice cream. 자, 그러면 이렇게 총세 문장이 됐지? 그치? 그럼 이세 문장 중에서 지금 두 문장이 틀렸어.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이라고 치고, 그럼 내가 알려줄게, 어느 게 틀렸는지. 자, 세 문장, 1, 2, 3, 세 문장 중에서 지금 1번하고 3번 문, 아이고. 1번하고 3번 문장이 틀렸어. 가르쳐줘서 답을 가르쳐줬어, 너한테. 그럼 왜 틀렸을까? 1번하고 3번 문장. 왜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요? 내가 그동안 계속 가르쳐 준것 속에 왜 틀렸는지 이유가 나와요. 응? 왜 틀렸을까요? 지금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나의 오빠는
그것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겠네. 그거 안 만져봤자 뭐야? 쉬우. 튀겠네. 누가 다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졌네. 아무 이상이 없어, 이걸? 이게 my brother like 누가 다 이렇게 그렸다. 그치? 이게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 뭐가 잘못된 거야?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는데 도대체? My brother은 안 만기라봤자 쉬니까 마이크를 쓰지는 않았어. 왜 그래야 되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써야 되는데? Like 뜻이 일단 뭐야? 좋아하다. 그럼 누가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like의 형태를 조심해야 되겠네? 누가 좋아한대, 여기? 나의 오빠가 좋아한대. 나의 오빠는, 그녀가 좋아한다야, 그들이 좋아한다야, 우리가 좋아한다야, 네가 좋아한다야, 그가 좋아한다야. 그가 좋아. 그러니까 my brother like가 어딨는지 내가 이 세상에 이런 표현은 없다. my brother likes라고 고쳐야 된다라고 언제부터 가르쳐줬어? 작년부터 가르쳐줬어, 재우야. 그러면 얘는 왜 틀렸어? 똑같은 이유지. 누가 다 묶어봤어. 그리고 안 만들어봤자 생각해봤어. 근데 이렇게 쓰겠냐? 라이크스. 근데 이거 왜 맞을까? 두 번째 문장은?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 My brother and I like it. 이건 맞는 문장인데 이건 도대체 왜 맞는 문장일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 나의 오빠가 아까 가르쳐 줬어요, 선생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는. My brother and I like it. 이게 무슨 뜻일까? 나의 My brother and I가 무슨 뜻이야? 오빠와 I는 아무 뜻이 없어? My brother and I가 무슨 뜻일까? 나의 오빠와 나를 그럼 My brother and I like it은 무슨 뜻일까? 나의 오빠와 나를 좋아한다. 얘는 아무 뜻 없어져 이 갑자기? 그것을 뭐라고? 다시 써보자. 나의 나의 오빠와 나를 좋아한다. 그것을 나의 오빠와 나를 그것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해요? 나의 오빠와 나를 그것을 좋아해. 이릅니까? 이게 미야? 나를 이게? My brother and I가 무슨 뜻일까? 나의 오빠와 나는 이겠지? 그럼 my brother and I like it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고? 나의 오빠랑 내가 그걸 좋아한대. 나의 오빠랑 내가 좋아한대. 그거를. 누가 나의 오빠와 내가 뭐한테 좋아한대요? 그러면 이번에는 likes 하면 안 된대. 왜 like 해야 된대? 왜 그래야 되지? 이거 안 만져봤자 뭐야? 우리는 그것을 좋아한다 아니야 혹시? 나의 오빠랑 내가 그걸 좋아하면 우리가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길지만 안 만져봤자 뭐야? 데이야 이게 또? I 지금 we like it 아니야?
아니 이거를 도대체 선생님 손 아파 죽겠어. 이걸 왜 맨날 그리는데 누가 그 행동을 하는지 따져보라고요. 무슨 나를은 나를이야. 우리 오빠가 나를 좋아한다고요? 우리 오빠가 나 좋아하는 거 보여줄게 그래. 어? 어? 우리 오빠가 날 좋아한다. 읽어보세요. My brother likes me. 어? 아니, 누가 나를 붙여야 된다, 줘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어? 여기에 like 앞에 있는데, like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뭐,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좀더 좆박시게 해야 되겠다, 야. 네. 고맙습니다.